불이 꺼지자마자 절망도 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서 불길을 잡은 강릉 동해 쪽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한숨과 눈물부터 나옵니다. 강경모 기자가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불에 타 잿빛으로 변한 숲과 인근 바다의 푸른빛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산을 가득 채웠던 아름드리 나무들은 사라졌습니다. 주택가 주변 산비탈에는 나무가 아예 사라졌고 집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0여 년째 양봉업을 해온 신원주 씨는 생계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집과 창고는 물론 벌통 200여 개까지 불탔습니다. 이거만 보면 눈물이 나요. 지금 뭐 없잖아. 지금 이제 내 나이 80이 다 된데 어떻게 살았나요? 무엇보다 아카시아 나무 등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수가 모두 타버려 앞이 막막합니다. 농해시에 거의 밀원수가 거의 다 타버렸어요. 벌이 살아있어도 꿀을 생산하는데 생산을 못하죠. 아예. 그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분주했던 펜션 10동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4동만 남았습니다. 펜션은 모두 타서 잔해들만 쌓여 있고 트럭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2년 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매출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이제 화마까지 불까지 이제 입은 그런 입장이 됐던 거죠. 앞으로 이제 생계가 이제 만박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건물 300여 채가 타고 축구장 5,60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한 강릉 동해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택이 전소된 주민에게는 주거비 1,600만 원, 폐업 실직한 주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49만 원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